네, 이어서 선택과 집중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투매의 고개를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반격의 구간이다라고 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은 약간은 좀 에너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의미 좀 찾아주실까요? 네, 오늘이 시장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락은 일단은 지난주 수목 급락은 금월 양일간 맺고 넣었고요. 오늘 이제 이틀 올라간 다음에 또 바로 장이 반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이 일반 투자자였습니다. 한번 당한 거또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기에는 시장이 지난주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뺐다. 네, 지금 다른 날과 비교해도 뭐 터무니없이 많이 빠져있는 장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빠진 폭을 메꿔 넣는 상승 반등이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시장에 나타나는 주요적 현상을 제가 보고 이것을 판단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5월 이후에는, 올 봄부터 그렇습니다만은, 지수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주간에 어떤 섹터에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뭐, 확실하게 보시는 섹터 아마 보셨을 건데,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오늘 팔죠, 그죠? 뭐, 장중한테 코스닥은 한 2,800억 팔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3,500개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 뭐 얼추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 같으면 이 정도 팔면은 지수 변동성이 3%, 5%씩 나왔죠. 근데 왜 0.3%밖에 안 나올까요? 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비슷한 규모의 매도인데도 오늘은 1% 빠지다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반이 보유했던 악성 매물들이, 소위 말해 레버리지 일으켰던 물량들이죠. 신용 쇼커트까지 그래요. 이게 쫙다 틀려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한 2천억 대 파는 거는 시장이 밑에서 흡수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그 정도 규모를 흡수해 줄수 있다. 소위 말해가지고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한번 지나간 거죠.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지난 말에는 쉽게는 안 옵니다. 1년에 자례 한두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서는 예, 뭐 단기 반등 주고 다시 예, 장이 미끄러지는 모양보다는 밑에서 소화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물량들이 많다는 거. 네, 이게 좀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펀더멘탈 이전에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오늘은 네, 지난주 뭐 이번 주 결국에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과 뭐 대체 에너지,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조선은 말이고, 조선은 뭐 수익 매도까지 뭐큰 변동 없이 할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떠오르는 바이오 이렇게 봤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에 지금 지수 금월 올라갈 때 휴식을 취해서는 아직 끝난 시세가 아니다는 이야기도 어제도 뭐 드린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뭐 지금 미국 G7 정상회담 열리죠, 지금 유럽. 네, 여기서도 뭐 추가 확대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OCI,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네,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났거든요. 요거는 단기 반등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제일 견고했고, 급락장에 자산을 지켜주고 수익도 줬죠. 여기에서 전고점이 넘어온다는 거는 뭐 등락을 주든 간에 이거는 2차 상승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금 시총이 높은 하나보다는 OCI가 가볍고, 지금, 예,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 뭐 들어온다, 그죠? 그 다음에 풍력도 결국 다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CS 윈드나, 네, 지금, 네, 계열사인 오늘 CS 베어링은 다시 또 상한가 도전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재생은 정말 이게 그냥 단발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안 빠졌구나를 증명해 주는 날이다. 네, 말씀드리겠고. 제가 어제 뭐 한전 기술 뭐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거 ETF 펀드 출시가 있거든요. 두 개. 아, ETF가 지금 이제 출시가 됐는데, 두 가지 상품이. 그러면 이게 들어올 거다는 거죠. 작년에 그 메타버스도 ETF 펀드 들어가지고 치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지난주에서 3일간, 금, 월, 화. 3일간은 단기적으로는 예, 지금 원전 관련된 핵심이 가는 거예요. 이 원전 관련 핵심 갈때 함께 데려가는 게 이번에 펀드 가입에 뭐 포진되는 현대 일렉트로, 일렉트릭이죠. 여기까지가 관련주로 부상된 겁니다. 네, 이대로 이제 이륙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시세 난 다음에 매물 소화될 때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 어제 선전했던 지금 삼성전자가 재구슬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도 가야 됩니다. 반도체는 오늘도 제가 조금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니까요.
지금 인텔 모멘텀이 좀 줄어들었고 발주 모멘텀이 좀 약해서 반등은 나오겠는데 주도권을 깨찰 만큼 그렇게 강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 말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 뭐 부품 소재 있는 쪽도 이번 내년 7월 초순까지 반등이 좀 강화될 때는 매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이제 보셔야 돼요. 대신에 자동차주들은 오늘도 이틀 연속 상승하는 거죠. 조금 이제 뭐 치고 나서니까 소화는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다른 섹터가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자동차가 부상되었고 국제유가가 지금 반등입니다. 반등이 좀 나왔는데 네, 새로운 반전이라고 이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오늘 정유주는 네, 현 S-OIL 중심으로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주가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 좀 간택이 되어졌고 그다음이 추세적으로 가는 게 방산이에요. 방산제가 끝났다 소리 안 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간다 멘트는 많이 날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자, 오늘 한국항공우주 털었고 네, 단기적으로는 네, 현대일렉트로닉입니다. 아마 한국항공우주는 이번에 대표이사 증권이 바뀌고 지금 대표를 뭐 갈아치우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 지금 대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까봐 짧게만 이야기하는데 교체가 되면은 주가의 탄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알고는 계세요. 여기까지 좀 언급드리고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좀 쉬었습니다. 쉬었고 그다음에 에너지주가니까 바이오가 쉬었는데 바이오주가 과연 끝났을까? 네, 제가 보기에는 힘이 더 남았습니다. 셀트리온하고 대표주자만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이번에 바이오 플랫폼은 잘 봐야 돼요. 네, 알테오젠 어제 빼고 오늘 이틀 빼니까 밑에서 단단하게 받아내죠. 네, 끝나는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같은 주가들도 좀 휴식을 취했는데 에너지가니까 이제 바톤을 준 거지. 근데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반등이 남았다면은 이틀간 매물 소화된 선도 주자들도 순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까지는 함께 언급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강조해 주셨던 내용이 오늘도 좀 들어있네요. 신재생 에너지 단기 아니고 추세라는 걸 보여주는 시세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방산 섹터나 뭐 이쪽은 뭐 늘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 없으신가요? 투자 전략은 뭐 지금 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기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코스닥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주 코스닥이 800선이 넘어오는가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크게 지금 바로 2500 가기는 힘든데 2500 정도 와야 지금 현재 경기적 상황에 맞는 자리다 봐야 돼요. 네, 지나고 나면은 7월에서 8월이 오면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우리는 확인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6월 달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장이 크게 변동 안 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된다는 것이 분명히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7월 중순부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까지 화려하면은 일단 뭐 800이고 뭐 2500에 근접하면은 매도 조율은 한번 현금 조율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초는 주식 비중 더 늘려라 했잖아요.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로 갈 때 6월 말 7월 초 정도 타점을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게 되겠고 만일에 인플레이션 지표 1차 지표 7월 13일 날 완화된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그 13일을 기점 14일이죠. 네, 매물 소화되고 2차 배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는 주식 투자의 호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다만 외마리 바닥이 아니고 최소한 뭐 한 번에 접는 매물 소화가 있을 건데 그거 지금 걱정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빠진 거는 돌려놔야 되거든요. 네, 일정 수준 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 위치까지 돌려 세웠을 때 그때 현금 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거하고 3대 섹터는 대체 에너지 섹터죠. 네, 3대 섹터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네, 신재생 원전도 좀 다시 매물수화 될 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소재도 신재생 섹터에 포함됩니다. 지금 LNF만 쭉 가버렸는데 후발주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이런 거. 네, 이건 전구체, 뭐, 단결정체, 양격체에는 개별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바이오 섹터가 끝이 날까, 그건 시세가 증명할지, 저 말이 증명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매물 소화된 놈 중에서
실적과 연계된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매물 소화되고 내 시세가 드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특히 선도주자 격인 알테오전의 이번 조정을 제가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방산도 따라만 안 가면 됩니다. 방산도 그 단발 아니다 했죠? 현재 추위에서는 시장에 지금 간택되어지는 업종이라는 건 알고 가자.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미에 제약바이오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악재가 나오거나 해서 조정을 받는, 크게 좀 조정을 받는 종목이 몇몇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알맹이가 있는 기업, 탄탄한 제약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에 집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신약 개발 업체들은 지금 손대기는 좀 쉽잖아요. 신약 개발 업체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지난번 지지난달이죠? 네, HLB 뭐 성공 사례가 나오면은 그때는 첫날에 확인 베팅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끝까지는 안 되고, 근데 네, 현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당장 지금 뭐 수익성이 좋아지는 지금 소수 돈 버는 헬스케어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야, 경기 후퇴야. 야,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전통적으로 지난 30년간 지표상 경기 후퇴 구간에 제약바이오가 대안이 됐다는 거죠. 장기간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보다 뭐 시세로 제가 보여줘야 될 것 같으니까 신재생처럼 확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7월장을 좀 대비해야 되는데 7월 대변곡이 있다 했죠? 7월장 대변곡은 준비해야 되고 대응 전략과 함께 지금 장이 오락가락하더라도 핵심 리더 하는 섹터를 잘 보시면은 급락에도 수익 나는 걸 내가 보여드렸는데 그런 중요한 섹터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5시 반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시 30분 잠시 후입니다. 공개 방송 진행되고 있고요. 7월 대변곡을 준비하면서 어떤 종목의 핵심 주도주일까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